どこに投資すべきなのか、ちゃんと判断しようね。어디에투자해야될지잘판단합시다여러분한국의 GDP 가내려가고있어요만씩내려가고있어요만씩와구글 와구글은진짜코로나로내려갔지만결국코로나때보다도더위로올라갔잖아요투자라는건진짜무서운것같아근데진짜그유튜브가진짜최강자인것같아요최강자유튜브를요즘사용하다가느낀점인데유튜브가제가보기엔최강자입니다여러분구글주식을사야돼요구글주식아까제가주식이것저것보여드렸잖아요아까제가보여드린주식다잊어주시고구글주식으로투자해주세요딴거는추천하는데구글은추천하겠습니다뭐유튜브지금유튜브에서지금방송을하고있으니까유튜브를먼저설명을드리면유튜브를이길수있는기업은앞으로도탄생하지않지않을까생각이돼요왜냐면유튜브는제가여기저기서방송을해봐가지고느낀건데한국에서방송할때는규제가엄청많았어요저작권도그렇고뭐하면안된다술마시면안된다욕하면안된다저작권도엄격하게지켜졌었고일본에서도마찬가지였어요일본에서도저작권이엄청거기는더심각해요유튜브에나오는영상을내보내면안돼노래방에서방송하면안돼이것저것저작권을지키기위한노력들이엄청많이묻어나요한국도그렇고일본도그렇고그런데유튜브는그렇지않아유튜브에서는저작권무시다무시하고영화도볼수있고음악도들을수있고 TV 방송다볼수있어지금검색해서보여드릴게요근데싸이월드있었을때이걸능가는거안나오겠다했는데트위터페북나옴그쵸맞는데일단제가말씀드리는거는저작권을엄격하게지키고있는한국에서는나올수가없어요일본에서도마찬가지왜냐하면은유튜브는저작권싹무시하고영업을하고있기때문에자유튜브에다지금제가한국영화라고검색을했어요한국영화라고검색을하니까아이다진짜로영화를다볼수가있어저작권쌩무시3년전부터59만조회나올때까지1시간54분영화1시간59분감독판뭐세달전에16만명보고그것도들어가면재생몽롱에흙기휘날리며으아볼수있어봐모범시민호화속으로뭐이것저것이재생몽롱별로이제다다른데다무료로볼수있는거야다야이무료영화무료저작권저작권쌩무시하고영업이가능합니다유튜브는그래서사람들은영화랑이것저것다무료로볼수있으니까유튜브를좋아해무료로볼수있으니까좋아해그래서유튜브만세를외칩니다사람들은그런데잘못됐다라는거죠잘못된건잘못된거니까한국에서는일본에서도마찬가지인데저작권을잘지키고있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하지않는다이렇게영업을할수가없다그렇기때문에유튜브를이길수있는회사는앞으로도나오지않는다라는결론에제가도출했습니다다공짜로볼수있어요영화다2시간동안다무료볼수있어볼수있는영화가일본중국일본의영화들무료로볼수있어서좋아그러니까요그러니까유튜브는저작권을싹다무시하고영업이가능한곳이에요한국에서영화에투자를해서더덕을투자해서영화를만들면유튜브에서공짜로볼수있는거그럼누가영화를만들겠어이게다이렇게찰로사니혼노에가면쏟아요일본영화도마찬가지제가지금검색을해볼게요한국뿐만이아니야전세계를상대로저작권싹다무시하고영업이가능한곳이바로유튜브입니다유튜브지금일본영화라고검색을했거든요싹다무료로볼수가있어아무료도미래인데투자시장억울하잖아요돈내고배우들하나하나다돈진짜다돈다돈주고만든영상을무료로볼수가있어누가영화를만들겠냐이거죠결국그런것들때문에이제유튜브를무너뜨릴수있는기업은나올수가없다왜냐하면은모두저작권을잘지키고있기때문에근데여러분들이모두이제찬양하고있는이유튜브는저작권을안지키고있어뭐 AI 가뭐어떻게뭐알고리즘을통해뭐한다한다다핑계죠결과적으로지켜지고있지않기때문에다공짜로볼수있는거다텔레비전의예능프로다음악까지다공짜로들을수있어요다음악뭐들을까요뭐방탄소년단 BTS 다이너마이트아공짜로듣기 이렇게공짜로듣기가가능하죠야음악도공짜영화도공짜텔레비방금이도공짜다공짜로가능하기때문에지금제가이렇게혼자서이렇게좀소리질러서죄송한데어쨌든팩트입니다팩트다듣고그다음에이렇게광고가나오죠이제딴거
딴 거 들으러 가면 돼요. 다른 노래 또 이제.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 레드는 광고도 안 나와. 그냥 여기에 있는 공짜 저작권 저작물들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한국에도 이런 유튜브가 있었죠. 예전에 처음에 이제 M군 판도라 TV. M군은 이제 얼마 전에 종료를 선언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서비스 종료 소식을 전합니다. 1월 1일부터 M군은 없어집니다. 저작권 잘 지키고 다 지키면서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다 꺼지고 그런 저작권물들 공짜로 볼 수 있어서 모두가 찬양하고 있는 유튜브는 성장하고 있어. 잘못된 거죠. 물론 M군이 이렇게 서비스 종료하게 되는 이유가 뭐 꼭 그것뿐만은 아니겠지만 경쟁이 공정하지 못한 건 사실이죠. 방탄 정국자리가 LG의 자리인데? 아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스트리밍을 하면서 유튜브를 까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전 이게 까는 게 아니라 팩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구글에 투자해라.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을 싸그리 무시하고 영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튜브는 건재할 것입니다. 그래도 M군은 한국 회사고 유튜브는 미국 회사라 아무래도 저작권법에서는 유튜브가 더 자유로운 듯.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이길 수 있는 거죠. 항상 저작권 안 지키고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참 이슈였던 나훈아 대한민국 어게인도 뭐 중국 어디가 풀렸다 하지만 제일 처음 풀린 곳은 바로 유튜브의 유튜브. 유튜브에 이미 다 풀려 있어요. 제가 풀 영상 풀 라이브 이미 다 풀려 있어요. 유튜브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로는 중국의 어쩌고저쩌고 콘텐츠 불법 유통 전년 대비 두 배 증가. 중국 불법 유통 사례의 경우 중국판 유튜브 비리비리였다. 근데 문제는 중불법 유통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는 왜 안 건드리냐 이거죠. 중국판 유튜브에 올라온 이걸로 엄청나게 뉴스가 많았잖아. 근데 유튜브가 더 먼저 올라왔다니까. 유튜브에 이것들 봐요. 엄청 많아요. 엄청. 그리고 나훈아의 노래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저작권 싸그리 무시하고 공짜로 노래도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1인자인데 그때는 네이트 동영상도 인기가 많았죠. 제가 한창 만들던 동영상도 네이트에 올렸었으니까 그때는 유튜브에 안 올렸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저작권을 싹 무시하고 영업을 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거죠. 유튜브가 좋으니까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좋으니까. 전철 타고 심심하면 그냥 한국 영화 무료로 싹 다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란말싸미. 자, 나란말싸미. 나란말싸미 리뷰인데 다 나와. 1시간 49분 다 나와요. 다. 아, 얼마나 좋아. 2019년부터 네, 영화 다시 보기 올려가지고 이건 뭐 거의 뭐 풀버전인데 완전 좋죠. 유튜브 저작권 싸그리 무시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냐. TV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틀어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네? TV에서 노래 틀 때는 저작권을 다 내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다 지키면서 TV를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테레비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다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도. 그런데 유튜브는 공짜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다. 한국 대한민국 K-POP 모든 노래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음악들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어. 저작권 개무시 가능한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못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없어. 다 들을 수 있어. 광고 끝에 나오면은 그냥 뭐 다른 노래 또 틀면 되고 다시 처음부터 돌리면 되고 심지어 제 노래도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유튜브가 올렸어 심지어 내 노래를. 와, 공짜로 내 노래 듣기. 2017년 9월 21일 발매하자마자 동시에 유튜브가 올렸어. Provide YouTube by 그 공짜로 내 노래 들으면서 댓글 이현 신곡 불법 유출 개꿀. 업로더님 덕분에 MP3로 추출해서 잘 듣겠습니다. 저 영상에서 나오는 수익은 없는 건가요? 아니 뭐 광고가 나오면은 그 광고에 수익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광고 안 나오잖아. 광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뭐 수익 없는 거지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이 노래를 제공한 거죠. 서비스를. 아 근데 이거는 캐니맥이 나쁘지 않아. 유튜브가 나빠요. 유튜브가. 유튜브 음이라고 치면은 음원 추출 바로 나오죠. 블로그에서는 유튜브 음원 추출 PC 모바일 모두 가능. 알아봐요. 간단하게 모두 오케이. 어우 얼마나 좋아. 음악도 다운로드 가능하고 무료로. 띵곡대로 개인 소장하고 싶을 때가 많다.
유튜브 음원 추출 통해 그런 띵곡들을 개인 소장하자. 받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그냥 유튜브 링크 넣으면 바로 다운이야. 이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화뿐만이 아니잖아요. 음악까지도 다 이렇게 유튜브에 흡수되는 거예요. 공짜로 들을 수 있으니까. 누가 멜론을 가입해? 누가 벅스 뮤직을 가입해요? 돈 주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공짜로 들으면 되지. 노래 멈추면 다 나옴. 그니까 이 유튜브 개색.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성치거든요. 주성치 희극지향도 볼 수 있네요. 희극지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까지도 붙어있고 전 세계 모든 영화 무료로 다 볼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음악 무료로 다 들을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텔레비 옛날 영상 뭐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유튜브.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유튜브를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망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잘 지키고 있는 한국 기업이 유튜브를 무너뜨릴 순 없다. 이것이 바로 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아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걱정할 건 아닌데 내 노래가 그냥 이렇게 불법 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야. 곡소리가 들려요. 제 말에 동의한다면 좋아요 와 구독. 그러니까 유튜브 불매하지 않을 거면은 구글 주식을 사세요. 구글 주식. 이게 제가 바란 이유가 구글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네, 무료대 미래루카라 이네떼 오모테루카라 유튜브와 즈토 세초시테 이끈다. 다카라 구글이 토시시오. 구글의 카부를 카운다. 일본의 기업은 유튜브를 타오스 것도 できない. 나지카っていうと 조사기를 ちゃんと 守ってるからだ. 韓国もそうなんだけど、日本の会社さらにそうだと思うんだ。調査権すごく厳しく守られてるの知ってるからさ、YouTube を倒すことはできない。君がどんだけ頑張って映画を作っても、それは YouTube で無料で見ることができる。どんだけ音楽を頑張って作っても、YouTube で無料で聞くことができる。どんだけ頑張ってテレビ番組を作っても、無料で YouTube で見ることができる。それが YouTube だ。でも人たちは見れるから好きなんだ。だから YouTube にありがたがってる。YouTube に感謝してるんだ。だから。